크래프트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님 모시고 오늘 줌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크래프트 홍콩 법인 소속으로 있는 오기석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3000시대 지금 기존 시장하고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한국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 오랫동안 사실 들어와야만 했던 이야기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FTSE 분류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국은 이미 선진국 시장에 편입된 지 한참이 되었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최근까지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이제 말, 특히 이제 PE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대비 낮다라는 이런 현상이 많이 관측이 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뭐 현재 남북 간의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긴장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제외하고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았다 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간격으로 일어났었던 이제 IMF 사태, 97년 IMF 사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시장 충격에 대한 기억들이 최근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평균 대비 또 여전히 현저히 낮은 배당률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 참가를 좀 꺼렸던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 뒤에 이제 투자자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 이후에 반등장이 다시 생겨나고,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복, 그리고 상승장이 이어진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위험 회피 성격의 이제 시장 조정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 이제 똑똑해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를 통해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상승을 주도를 했고, 또 이제 이러한 변화가 이제 단지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압박을 해소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는 각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더욱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선순환을 이뤄나가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똑똑한 뭐 개인 투자자들 언급도 해주셨는데 증시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 뭐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뭐. 네, 그 현재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로빈후드, 뭐 소피 등과 같이 모바일로 이제 거래가 집중되는 플랫폼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손쉽게 이제 투자 기회를 주기도 했었고, 코로나 또 19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소 같았으면 이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모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출했을 이제 소비가 또 줄어들면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현금이 늘어난 것도 역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많이 상승시켰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홍콩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들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계좌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작년 말 신규 계좌 개설을 하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의 지금 한 4에서 5주 정도 가까이 신규 계좌 오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욱이 현재와 같이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예금 혹은 적금으로 이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라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 더욱더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많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현지에 계신데, 그래서 더 궁금한 게또 글로벌 금융시장 입장에서 이제 좀 한국이 아닌 바깥에서 보는 이머징 시장, 특히 우리 한국 증시 뭐 위치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뭐 크게 보면 이머징 마켓, 그리고 한국 증시의 위치는 시시각각 사실 많이 변화해 왔는데요. 2000년도 중반 같은 경우는 브릭스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이머징 마켓 투자 열기가 한바탕 이제 불었던, 뜨거웠던 적이 있었고, 2010년 이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미국 증시가 주도를 하다 보니 한동안 이머징 마켓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좀 하락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다방면에서 이제 생활을 바꾸고 있는데, 투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글로벌리 무역이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소비가 축소되는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이제 이머징 마켓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었는데, 반대로 최근에는 이제 밸류 플레이 혹은 이제 백신으로 인한 경제가 정상화가 될
경우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이머징 마켓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각국이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후퇴하고 또 축소를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겪었었는데,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막아낸 그런 편이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발 수요 위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 열풍이 불게 되면서 IT 기기들의 뭐 신규 혹은 뭐 교체 수요들이 급등한 것도 이제 반도체 위주 혹은 IT 섹터 위주로 이제 비중이 높은 한국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었고요.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미국 달러의 강세 트렌드가 상대적으로 진정된 것도 최근 들어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재조정하게 하고 있는 그런 팩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AI 모델 기반으로 ETF 운용하는 비즈니스 시작하셨잖아요. 크래프트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는 이제 2016년에 이제 설립을 한 회사고, 2019년 5월에 처음으로 이제 AI 인공지능 모델이 적용되는 ETF를 미국 뉴욕 거래소에 현지 파트너랑 같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뭐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까지 가치를 같이 고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주 ETF를 상장을 하면서 현재 총 4종의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종목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 ETF 투자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ETF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지수를 보완을 해서 이제 룰 베이스를 새로 이제 지수를 만드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계 목적 자체가 이러한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크래프트가 처음 출시한 ETF가 QRFT라는 ETF인데, 이는 S&P 500 대비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ETF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 하순에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올해 5월에는 이제 2021년 5월에는 이제 운영 기간이 2년에 이제 가깝게 되고, 이 QRFT 같은 경우는 2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 설정 이후 한 1년 한 8, 9개월 동안 약 68.9% 성과가 달성을 해서 해당 기간 동안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SPY라고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거 수익률이 37.8%가 나왔거든요. 비교를 하면 저희가 30%포인트 이상 초과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이기도록 설계가 되었고, 그리고 또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실제로 시장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독자들이 좀 궁금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딥러닝 기반으로 ETF를 어떻게 초과 수익률을 내서 시장을 이겼다. 이 원리는 어떤 걸까요? 차별점, 기존의 ETF와 차별점. ETF 시장을 보면 이제 2019년부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액티브 ETF들이 사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아크라든지 다른 이제 운용사에서 액티브 ETF들이 시장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크래프트 AI 기반 인공지능도 기존 지수를 패시브하게 그냥 복제하는 게 아니라 투자 가능한 종목군 안에서 딥러닝을 통해 이제 현재 시점에서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액티브 ETF에 저희도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제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액티브 ETF들은 특정 장기 테마들을 바탕으로 이제 액티브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액티브 전략의 변동성은 시장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이제 나스닥의 변동성이 한24% 정도 되는데, 일부 아크 ETF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45%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저희 QRFT, 미국 주식 AI 기반 대형주 전략이라고 보는 저희 플래그십 ETF인데, ETF 같은 경우는 오히려 S&P 500보다 더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 평균 정도의 변동성만 감내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AI 투자 업계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오토파일럿과 같은 형태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차들이 바뀌어가는 도로 상황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 학습으로 운전자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 크래프트의 인공지능 투자
ETF들도 시장 상황에 맞춘 인공지능 학습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더 나은 이제 성과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인기가 많은 액티브 ETF들 중에서 테마형 ETF들과 이제 저희 ETF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마형 전략 ETF들을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해당 테마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그 운용사 혹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반면 저희 크래프트의 딥러닝 기반 ETF들은 미국 대형주 유니버스를 전체로 해서 그 안에서 머신러닝을 통해 현재의 좋을 종목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섹터 혹은 특정 테마에 대한 집중화, 이제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운영하면서 재밌는 이런 이제 실제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운용사라든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손이 닿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간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하기 힘든 과감한 의사결정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미국 주식 AI 기반 모멘텀 전략을 사용하는 AMOM이라는 ETF가 있는데, ETF 같은 건 작년 8월에 테슬라 주식이 한참 고점을 찍고 급락하기 직전에 저희 ETF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한8% 넘게 투자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급락 직전에 0%까지 모두 종목을 이제 팔아치워버리는 그런 형태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했었던 게 사실이고,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린다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주식과 뭐 펀드, 뭐 채권 이렇게 지금 같이 추천하시는 비율은? 그 주식 채권 비중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에서 처음 투자하시는 고객분들이다라고 하면 저는 한 6대 4 정도로 주식 6, 채권 4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의 비중이 최근 투자하시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고, 대신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훨씬 더 젊으신 분이다. 예를 들어 이제 새로 이제 직장을 시작한 20대 혹은 30대 초반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주식 투자 비중을 80% 이상 사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장기 투자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시장의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지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많이 힘들었고 작년에 코로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 순간순간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이 투자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5년 후 혹은 10년 뒤에 뭐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혹은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 단기적으로 생긴 노이즈들은 상당히 쉽게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연준의 인플레 시기에 대한 전망, 뭐 증시에서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미국 기준으로 페드가 언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건가라는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2023년 뭐 늦게 보면 그 정도까지 보시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굉장히 많으셨고, 특히 이제 연준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 타겟을 2% 하드 리밋으로 잡은 게 아니라 평균 2%로 잡았기 때문에 2%가 넘어서서 인플레가 상승하더라도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낙관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왔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작년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뭐 하락기에 사실 페드의 사실 기본적인 목적은 고용 안정, 그리고 물가 안정 두 가지가 두 개의 중요한 타겟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로 페드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보면 그두 개를 뻗어서, 그두 개를 지나서 시장 안정도 사실 중요한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시장에 거의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하방 위험을 막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 이제 과열이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그 반대 이제 조정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것도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2021년 시장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던 것 중에 하나가 S&P 글로벌이라는 이제 업체에서 이제 그레이스완
10가지 그레이스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레이스완이라고 하면 이제 블랙스완 정도로 아예 예상 못했던 위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는 약간 회색끼리와 같은 그런 이제 시장 위험인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 급등, 그리고 마이너스 미국 국채 금리, 글로벌 탄소세, 그리고 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적인 갈등 고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뤄졌는데, 전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곱씹어봐야 되는데,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로 막대한 유동성을 풀면서도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 위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이에요. 글로벌리 봤을 때 수요 위축이 심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픽업하지 않았는데, 근데 올해 들어서 실제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보편화가 되고 보급이 되면 사실 수요 위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가 간에서도 인플레이션 편차치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정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특정 국가는 뭐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가고 이랬을 때 각국의 중앙은행이 꼭 페드의 금리를 맞춰서 의사결정을 할 건가? 그렇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뭐 인플레이션 자체가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2.5% 이상 뭐 급등할 가능성도 완전 무시하기는 어려운 게, 뭐 글로벌리 봤을 때 사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가 글로벌 유가거든요. 뭐 현재 이제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팩터를 특히 생산자 물가 측면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마이너스까지 찍었던 그런 유가가 현재 어느새 이제 55불, 60불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저유가 수준에서 항상 머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도 어떻게 보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방으로 조금 압박을 많이 받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이제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지금 뭐 투자할 때 가장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투자들이 삼아야 될큰 원칙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아군 혹은 동료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기간을 얼마나 길게 잡는지 혹은 뭐 본인의 투자 재무 설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따라서 시장에서 변동성은 사실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러한 변동성을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보면 커다란 변동성은 한 5, 6년에 한 번, 또 작은 수준의 변동성은 한 1,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계속 발생을 하는데,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라고, 장기 투자의 투자 목적을 가진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에 뭐 20%가 빠지던, 30%가 하락을 하던, 이거는 단기적인 노이즈 혹은 변동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시장 하락 후에는 다시 시장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꾸준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 개인적으로는 잘 분산된 ETF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지향하기 위해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투자 선진국들, 뭐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목적 기반의 투자, 결국 영어로 하면 goal based investment라고 하는데, 이러한 목적 기반의 투자가 투자자들의 재무 설계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히 현재 장기 투자에서 투자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난 5%를 벌겠어, 10%를 벌겠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뭐 10년 뒤에 나는 은퇴를 하고 싶다, 아니면 5년 뒤에 자녀 학자금을 마련하고 싶다와 같은 투자 목적을 만들면 훨씬 더 장기 투자, 처음 세웠던 장기 투자 계획을 마지막까지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훨씬 더 성공적인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가장 큰 이제 도움이 되는 건 결국 시간과 그리고 투자에서 나오는 복리 효과의 마법, 두 가지가 잘 버무려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법인장님. 홍콩에서, 네. 홍콩에서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또 시장 또 중요하게 또 종료할 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